여러분 안녕하세요. 자연이 내 몸을 살린다, 잡초가 내 몸을 살린다의 진천 산골 맛집 김선생인데요. 여러분,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그 들판에 있는 나물들을 올려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들판에 나가면 지금 이것이 먹을 수 있는 건가 못 먹는 건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얼른 올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자 제 눈에 보이는 것만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잘 아시는 개망초가 이렇게 무더기로 돼 있어요. 이렇게 개망초 여러분 자 한참 보여드립니다. 개망초 그 다음에 자 요거는 가시상추예요. 가시상추 여러분 가시상추 가시상추입니다. 자 한참 보여드릴게요. 가시상추 또 하나 보여드릴까요? 여러분이 잘 보일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자 여기 있네요. 자 요거를 빼버리면 요게 좀 자세히 보일까요? 자 가시상추 자 요렇게 털어서 자 가시상추 여러분 가시상추 또 여기도 가시상추 있어요. 자 가시상추 여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 지금 들판에 가면 이거 겉절이 해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고기쌈 드셔도 맛있고 자 가시상추 있고 그 다음에 자 여기에 보면은 이거 벌써 애들이 뜯어 먹었죠. 고라니 애들이 뜯어 먹었어요. 자 가시상추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가시상추가 없는 것 같아도 굉장히 많아요. 가시상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꽃다지 지금 꽃다지가 제일 먼저 꽃이 피는 게 꽃다지예요. 자 꽃다지 꽃 피었어요. 꽃다지 보여드리고 자 또 여기도 꽃다지 이렇게 벌써 꽃다지가 이렇게 꽃이 펴서 어휴 큰 거는 커요. 꽃다지 여기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자 요건 지친개 자 여러분 지친개 잘 모르신다고 자꾸 그러셔서 자꾸 보여드릴게요. 요거 지친개 자 그 다음에 지친개 또 하나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제가 지친개를 찾아가 볼게요. 자 지친개가 어딨나 지친개가 많은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지친개를 따라 가볼게요. 자 여기는 지금 제가 한 자루를 뜯어놨죠. 자 지친개 어우 여기 지친개 많네요. 자 여러분 자 여기 지친개 여러분 지친개 여기도 있고 자 그 다음에 벌써 여기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올라온 것도 있죠. 이게 지친개예요 여러분 지친개. 그래서 꽃대가 올라온 것도 이렇게 작년에 저게 된 거 요 보세요. 꽃대 요 꽃대를 이렇게 꽃대를 자르면 요거 요 부분이 쓸 것 같죠. 하나도 안 써요. 까서 먹었어요 저희는 어렸을 때. 자 여기 요렇게도 돼 있어요. 자, 지친개 다시 한번 지친개 보여드립니다. 지친개 여기 있어요 여러분. 지친개 한참씩 보여드릴게요. 지친개 그 다음에 여러분 콤보배추도 있네요. 자 여기 꽃다지 또 있잖아요. 꽃다지 여기 있고 어휴 곰보배추가 여기 숨어있네요. 자 곰보배추 여기 있고 여러분 제가 곰보배추 보이게 해드릴게요. 자, 좀 큰 거를 한번 찾아볼게요. 곰보배추 찾아볼게요. 와우 와 곰보배추 여기 있네요. 자 여러분 들판에 나가면 곰보배추가 이렇게 자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정말로 곰보처럼 이렇게 양 아주 이렇게 울럭불럭 생겼죠. 곰보배추 아주 사랑스러워요. 자 곰보배추 여기 있고요. 또 여러분 곰보배추 여기 있고 자 이제 여러분에게 자 이거 뭘까요 여러분. 자 요것도 황새냉이에요. 황새냉이가 종류가 몇 가지 되는데 요것도 황새냉이에요. 요거 이파리 드셔도 됩니다. 황새냉이 자 황새냉이 있는 곳을 한번 가볼게요. 황새냉이가 좀 많이 있는 곳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무더기 자 여기 황새냉이 여기 여러분 자 황새냉이 요 뿌리가 캐면 이제 황새냉이가 돼요. 요것도 황새냉이고 자 요것도 황새냉이가 종류가 몇 가지 돼요 여러분. 자 이게 뽑히면 아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 자 요거는 꽃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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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아, 이거 잘 안 보이겠다. 제가 뜯어가서 또 바닥에다 펴놓고 한번 해볼게요. 이거 꽃말이. 여러분, 꽃말이에요. 자, 꽃말이. 자, 꽃말이. 들판에 있는 나물들. 또 요거는 보리뱅이. 여러분, 보리뱅이. 자, 보리뱅이. 보리뱅이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아, 참 많네요. 여기 쓴바귀. 여러분, 쓴바귀가 또 이렇게, 자, 쓴바귀가 또 이렇게 잔뜩 나와 있어요. 쓴바귀. 보이시죠? 요거 쓴바귀. 쓴바귀가 여기 있어요. 쓴바귀. 와. 자, 여기도 쓴바귀 있고. 자, 여기도 쓴바귀가 있어요. 이렇게. 아, 이게 보여야 될 텐데. 이런 색깔이 잘 안 보여요. 요게, 요게, 요게. 근데 가보시면 요 색깔이 이렇게 끊으면 아주 또 끊어져요. 아주 약하게. 굉장히 약해요. 굉장히 약해요. 자, 여기도, 어, 여기 꽃말이. 여기, 여기 꽃말이. 이렇게. 여기 꽃말이 이렇게 생겼어요. 꽃말이가 이렇게. 여기 꽃잎이 이렇게. 이렇게 보이려나 모르겠네. 꽃말이가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해야 잘 보여드릴까? 밑부분을 보여드려볼까? 이렇게 꽃말이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것도 다 봄나물이에요.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꽃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뭐 역시 뭐 냉이죠. 뭐 여러분, 냉이 이런 것들 냉이죠. 냉이가 지금 엄청 많네요. 이거 냉이 종류가 또 냉이도 이렇게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여기 이파리가 이렇게 생긴 냉이도 있지만 이렇게 생긴 냉이도 있지만 또 요거 한번 제가 캐볼까요? 제가 오늘은 캐는 거를, 자, 오늘은 제가 요거랑 요걸 갖고 나왔어요. 이렇게 된 거. 왜냐면 이게 들판에는 이 호미로 하면은 이게 다 패여요.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잡아다니면 될 수 있게끔 좀 땅을 들여게 되게끔 요렇게. 냉이 보세요. 요렇게. 냉이가 요렇게 생긴 냉이가 있고 또 여러분 또 이렇게 생긴 냉이가 있어요. 두 가지. 자, 보여드릴게요. 자, 자, 오른쪽도 냉이고 왼쪽도 냉이에요. 어떻게 비슷하게 다르게 생겨가지고 이게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요거 냉이입니다. 두 가지 다. 두 가지 다 냉이에요. 냉이가 지금 이게 약간 푸릇푸릇한 요런 냉이도 있고, 자 보세요. 푸릇푸릇한 것도 있고 또. 또 보세요. 이렇게 색깔이 이런 거. 아이고, 색깔이 또 요렇게 된 거. 까무직직한 거 있죠. 아니 갈색으로 돼서 요렇게 된 거. 그 냉이 요렇게. 자, 제가 냉이를 또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넣고.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찾아볼게요. 이거 지친개는 알려드렸죠. 냉이도 알려드렸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별꽃이에요. 별꽃. 요거는 별꽃. 요것도 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별꽃. 별꽃나물. 자, 요거는 제가 뭐라 그랬죠, 여러분? 국수딩이. 국수딩이하고, 여러분, 저기하고는 틀린 거예요. 이 국수딩이 요렇게 생겼죠? 국수딩이랑 벌금자리는 틀리답니다, 여러분. 자, 어떤 분이 댓글 다셨는데, 틀린 거예요. 여러분, 틀립니다. 자. 찾아볼게요. 무엇이 있는지 찾아볼게요. 자, 여러분도 함께 찾아보세요. 이게 잘 보세요. 자, 이렇게 보여드리고 또 자, 갑니다. 여러분 같이 함께 찾아봐요. 여러분도 자, 아, 이거 이런 거 보리뱅이. 여러분 보리뱅이.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게 있는데, 자, 이제 제가 한번 저를 따라와 보세요. 자, 자. 여기 찡개 있고, 여기 별꽃 있고. 자, 저를 따라오세요. 어우, 이거 봐요. 가시상추. 좋죠? 제가 뭘 보여드리고 싶은 거냐면, 지금. 아, 요것도 있네요. 아이고, 이게 또 뭐라 그랬지? 제가 또 잊어버렸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 제가 알려드릴게요. 조금 이따가.
자, 여기도 있고 다 먹는 거예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자, 여기서 제가 꼭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뭐였냐면은 예예 예. 자, 진짜 많다. 여기 가시상추도 엄청 많다. 얘입니다. 예, 예. 얘예요. 예. 갈퀴나물. 여러분, 갈퀴나물이에요. 자, 갈퀴나물 생김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갈퀴나물 이렇게 생겼어요. 요거는 저는 다른 효능은 다 빼놓고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이 갈퀴나물은. 여기 나물레 먹죠. 요거트 끊어서. 그리고 저는 전초를 가져가서 이거를 말려가지고 차로 해서 먹을 건데요. 이거는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류마티스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에 좋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두시고요. 요거는 류마티스 관절염에 갈퀴나물. 이, 여기에는 지금 이 들판에는 갈퀴나물이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가 많냐면 이렇게 가시상추가 굉장히 많아요. 가시상추가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지친개가 굉장히 많아요. 지친개가. 지친개예요. 이거 보세요. 다 지친개거든요. 이게 다 지친개죠, 여러분. 지친개. 그냥 눈에 보이는 게 다 지친개예요. 이렇게 지친개. 지친개. 이렇게 갈퀴나물. 이렇게 갈퀴나물. 갈퀴나물이에요. 갈퀴나물이 무더기로 나 있어요. 무더기로. 자, 여러분. 여기도 갈퀴나물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 보세요. 이것도 다 갈퀴나물이에요. 다 갈퀴나물. 자, 제가 다 뜯어 갈 건데 여러분, 이거 갈퀴나물은 씨를 못 없애요. 여러분, 씨를 못 없애요. 자, 이거는 이렇게 갈퀴나물. 야, 자, 지금 하나를 이렇게 뜯어서 보여드릴까요? 손으로 한번. 파란 걸로 보여드려 볼까요? 파란 거? 지금은 아직은 이제 속에 게 파란데 속에 거를 한번 제가 한번 볼게요. 속에 거를 파란 거를 이건 조금 파랗다. 이건 조금 파랗네. 이렇게 생겼어요. 갈퀴나물.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들판에 나가시면 이제 엄청 많다는 거 지친개도 많고 다 많아요. 꽃다지도 많고. 자, 여기에서 마무리 쳐볼까요? 자, 또 다른 게 생각나면은 제가 또 찍을게요, 여러분. 자, 요건 다 가시상추예요. 자, 가시상추하고 이렇게 마무리 짓까요? 어떻게? 가시상추랑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겠다. 자,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 감사합니다.